만렙 찍어야 부캐 키우는 맛이 난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이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게임을 할때 본캐를 만렙을 찍고 부캐까지 키우신 경험이 많이 있으신가요? 저는 굉장히 많군요. 게임 원래 좋아하시니까. 그 게임을 되게 그 뭔가 꾸준히 하시는 편이잖아요. 좀 신작 게임도 많이 옛날에 건들고. 아니 그렇진 않고요. 좋아했던 것만 좋아했었어요. 옛날에 카트라이더는 저 미쳤었고요. 카트라이더에. 그래서 그랬군요. 그막 무지개 장갑 막 이런 거 했던 거야? 아이디만 7개 있었어요. 아이디만 7개 있었고 거기에 이제 심각했군요. 심각했어요. 아, 그랬네요. 그리고 와우도 했었고 그리고 그 불소도 했었었고 블레이드 블레이드 했었고. 솔. 네. 그 이외에도 몇개 건든 것들 많았었는데 기타 언제 쳤대요? 많이 했던 거는 이제 그런 거. 기타 치기 전에. 본격적으로 치기 전에. 본격적으로 치기 전에. 네, 그렇죠. 그렇군요. 락 락에 미쳐 가지고 뭐 이마에 길러가. 머리 머리 길러가. 길러가 뭐. 머리 뒤쪽 당길 때. 머리 막 요래요래 막 굽고 바이 막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 본캐를 그쵸 부캐를 키울 거면은 막 자잘자잘한 부캐를 여러 개 키우는 것보다 본캐 하나가 확실해야 그렇죠. 부캐를 키우는 맛도 있고 그리고 어디 가서 내 부캐가 막그 뭐랄까 괄시받고 힘들 때너 잠깐 기다려 본캐로 돌아온다 하고 그렇지. 본캐 갖고 다시 돌아오는 맞아요. 그런 뭔가 재미가 있으려면은 어쨌든 본캐를 제대로 키워놓고 그다음에 부캐든 뭐든 가는 게 자잘한 부캐 여러 개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세팅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싹쓰리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다 아, 부캐잖아. 다 부캐잖아. 본캐 그러니까 아니잖아. 와, 참 대단하네요. 부캐 가지고 대단하죠. 그렇게. 인생을 부캐로 살수 있다는 거는 대박인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요즘에 뭐 점점점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이 와중에 직업 하나 가지고 평생 살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부캐가 필요한 세대다, 우리가. 부캐가 필요한 삶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그렇죠, 이거 갖고 그렇죠. 죽을 때까지 이 하나만 갖고 지금 하는 걸로 돈 벌어먹고 살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절대 없는 그래서 세대잖아요. 부활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이니도 하고, 네. 뭐 요리도 하고 뭐 그렇죠. 뭐든 간에 나중에 뭐 자잘한 부캐 많은 시키는 집. 자잘한 부캐 본캐가 만렙이 아닌데 부캐만 많아져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본캐를 일단 제대로 키우고 부캐를 가시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다 보니 까는 얘기가 돼버렸네. 아, 미안해. 갑자기 짜증나네 사람이고 자 그래서 그건 이야 아니었는데. 본부캐 얘기는 왜 하신 거예요 아니, 부러웠거든? 근데 왜 갑자기 이게 까는 얘기가 돼버렸지? 아, 어쨌든 미안하네, 까였습니다. 오늘은. 네, 까였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게 까였고요. 본부 키 얘기를 왜 하셨는지 알려주셔야죠. 그러게요. 그건 네가 해야죠. 뭘 이렇게 다 질러놓고 이제 와서 밀어. 네, 본캐, 부캐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냥 뭐 이제 캐릭터로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은 그 본캐로서 어떤 캐릭터에 가까울 것인가 뭐 이런 거 우리가 아까 얘기를 하다가 뭐 이렇게 얘기까지 나온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타를 뭔가 이번에 컨셉 자체가 뭐 삼국지로 나온 것 같은 느낌이니까 얘기를 하지만 지난 시간에는 좀 관우 같은 어떤 뭔가 영웅적 호방함 이런 게 맞아요. 느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조금 더 뭐랄까 되게 야생적인 어떤 그 피지컬과 그보다 좀더 뭔가 폭주하는 진짜 감 주체 안 되는 힘 그래서 여포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야 이 기타.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본캐 부캐 얘기를 해서 오늘 뭐 게임 캐릭터 같은 느낌으로 이제 기타들을 좀 대하자면 얘는 여포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본부캐 얘기를 시작을 맞습니다. 했나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포를 닮은 기타 1936 어드밴스드 점보 모델 같이 볼 건데 일단 뭐그 저희가 얘기한 지금 이 얘기는 어디까지나 저희의 개인적인 감상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선입견을 갖지 말고 일단 스트로크 사운드 먼저 들어보고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19만 2천원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103.5cm 무게는 2.03kg 두께는 115mm 구프레 뒤뚤레는 80mm입니다 쉐입은 1936 어드밴스드 점보 쉐입, 서멀리에이지드 레드 스프루스 탑이 올라가 있고요. 측급판은 로즈우드입니다. 사틴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 넥은 마호가니 히스토릭 AJ 넥이 적용이 되어 있네요. 웨이벌리 헤드머신의 본넛이고요. 너트 너비는 43.815mm입니다. 로즈우드 지판의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19프렛까지 있고요. 스탠다드 프렛이네요. 로즈우드 브릿지. 그리고 스켈럽 엑스 브레이싱이 적용이 된 모델입니다. 자, 요거 바로 사운드 듣고 얘기를 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 막 이게 돌진이야, 돌진. 그 배음들이 막 터져 나오려고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그 직진성을 넘어서서 그 앞으로 막 쏟아져 나올 것 같은. 위에 오버톤들이 이렇게 예, 네, 쫙쫙쫙쫙 맞아요. 쌓이죠. 그 세게 친다고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네, 맞아요. 요거톤들이 뭔가 이렇게 안에서 참지 못하고 터져나오는 것들이. 진짜. 네, 그런 느낌이네요. 단순히 호방음을 넘어서 굉장히 야성적이네요, 사운드가. 맞아요. 네, 진짜. 그런 사운드예요. 네, 굉장히 야성미가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였고요. 왜 여포라고 얘기하셨는지 알것 같아요. 그 뭔가 약간 좀 폭주하고 있는 그런 힘 같은 게 느껴지는 네, 그런 맞습니다. 사운드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과 일맥상통하는 거는 사운드가 멋있다라는 네, 점. 네, 멋있어요. 굉장히 멋있고, 여성적이지 그리고 않고 약간 힘 좋은 남성적인 건, 네, 힘이 느낌이에요. 좋은 건 마찬가지인데, 뭐 지난 시간이 약간 좀 덕장의 그런 느낌이라면 이건 좀 맹장의 그런 아, 맞아요. 이건 느낌이에요. 좀 아까 그거 저번 시간에 거는 든든한 그지? 느낌이었으면 이건 약간 조금 날카로운 느낌이에요. 뭐 약간 지난 시간은 뭔가 약간 나를 따르라 이런 느낌이고, 이번 시간 다 죽여! 덤벼! 이런 느낌. 그 맞아요. 약간 좀 캐릭터가 확실히 다른 그런 느낌의 기타를 봤습니다.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도 오버톤이 많이 느껴지네요. 기타가 싸움 잘할 것 같아. 그런 싸움 잘할 느낌이라니까. 것 같은 그런 사운드. 싸움 잘할 것 같아. 네. 그럼 우리가 야 너무 이런 것만 표현하려고 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좀 굉장히 야들야들하고 이쁜 거 한번 쳐볼까요? 예쁜 걸로 한번 가보면 어떨까? 이쁜 거 좋아요. 느낌이 있어요. 수가 없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왜이 운동 오래 한그 보디빌더들이 정장 입으면 그 튀어나오는 실루엣으로 다 보이는 그 느낌 어쩔 수 있잖아요. 없이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네요. 네. 네, 하여튼 뭐 이런 사운드도 분명히 어쨌든 낼 수는 있습니다만 그 기본적인 피지컬이 묻어나오긴 한다. 네, 맞습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자, 요것도 역시 날쿠스틱이라 앰프 사운드는 없고요. 자,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오랜만에 7-14 한번 가보겠습니다. 7-14.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분명 손부상의 여파로 지금 이 딱따기를 못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기타를 치는 것도 참 용하네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분명히 지금 손 다친 걸 보면서 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기타리스트가 손을 다치게 되는 거는 늘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정말 일상의 허술한 어떤 순간 이라는 걸꼭 염두에 두시고 맞아요. 네, 조금 뭔가 그런 이 손을 쓰는 일에는 그냥 어쨌든 주의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막 꽁꽁 싸매고 돌란 얘기는 아닌데, 맞아요. 예, 뭔가 쓸데없는 데서 다치면 억울하니까. 아, 억울하죠. 그러니까 좀 억울했어. 좀 억울했어. 그렇습니다. 뭐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그냥 이 물건 끌어오다가 맞아요. 물건 이렇게 끌어오려는데 우드득. 어? 아프네? 그러니까 얼마 아차 싶었을까 그 순간. 이거 아닌데. 그 소리가 아 이거
고장 나는 소리 그런 거 있잖아요. 몸이 고장 나는 소리였어요. 그렇죠. 아유, 하여튼 빨리 화끈거리다 완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살살 치시고요. 자, 요렇게 오늘도 저희가 사운드 쭉 들어봤는데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네, 저는 처음부터 이제 여포라고 했잖아요. 아, 근데 그 안에 돌진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초선이를 사랑해서 동탁인가요? 동탁을 배신할 수 있었던. 그래서 사랑 때문에 동탁을 배신한 여포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디테일. 네, 뭐 저도 그 여포라는 의견 굉장히 동의하기 때문에 저는 이 야성적인 느낌과 이 돌진하는 직진성을 적토마. 아, 적토마. 네. 여포의 말. 호연지기 적토마. 그렇습니다. 619만 2천원이요. 네, 점수 몇 대면 네, 98.5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게 지난 시간과 비슷한 점수가 나오긴 했지만 이 점수가 산정된 느낌이 완전히 다른 게 좀 달라요. 네, 이 사운드 굉장히 멋있거든요. 멋있고 진짜 독특하고 임팩트 있는 그런 사운드이기는 하지만 이 사운드의 기조 자체가 범용성이 있는 사운드라거나 이런 건 아니고 호불호가 굉장히 갈릴 수 있어요. 맞아요. 불호가 올 수 있는 사운드이기도 하고 거기다 가격까지 600이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약간 낮춰봤고요. 같은 평균이지만 평균으로 따지면 지난 시간이 더 확실히 좀 더 높고 이번 시간에는 뭐랄까 어쨌든 이건 양날의 검 같은 그런 느낌의 하지만 9.0이잖아. 네, 그렇죠. 그런 건 있다. 근데 그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되게 독특한 포인트가 굉장히 큰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이런... 사랑 때문에 사람도 배신할 수 있는 쓰레기네 진짜. 아, 그렇습니다. 자, 아주 멋진 사운드 쓰레기 같은 기타 같이 보셨고요. 자, 여포의 기운이 느껴지는 1936 어드밴스드 전보 모델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 최고가 모델이에요. 맞아요. 다음 시간에 다시 내려갑니다. 560만 8천원 1942 배너 J40번 모델로 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히스토리 시리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